나도 자, 지난 시간 어디까지 했죠? 지난 시간에 거의 브라보. 자, 중에 브라보. 뭐? 그러니까 F는 B, I, Z, Z가 제어가 이거 비켜봐까지 했죠?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 자, 그러면 물질의 자성이란 얘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42쪽에 있는 부분이야. 순서가 이게 나은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자, 물질의 자성. 번호는 그냥 책번호로 갈게요. 2번이다, 2번이. 자, 물질의 자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자, 먼저 자화와 자성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화, 자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먼저 자화라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자가 무슨 자자예요? 자석자. 자, 그러면 자화라는 것은 자 풀어서 써준다면 자기화되었다라는 뜻이야. 자기화됐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을 살펴보면 이 물질 내부가 이런 식으로 구성됐다라고 가정해 볼까? 자, 이 물질은 강자 성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 자, 누구의 경우? 강자 성체의 경우야. 강자 성체의 경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자,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자성의 특징을 갖는 구역들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존재한다라고 해. 같은 구역 안에서는 자, 우리 자석의 성질에서 화살표 썼을 때 이게 N극 이쪽에 S극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됐을 때 자, 마구잡이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그럼 전체적으로 자기장의 합이 뭐가 되지? 0이 돼버릴 거야. 자, 이 0이 됐는데, 자, 이 물질에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어줍니다.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이 자기장과 나란한 방향으로 이 조그만한 자침들이 재배열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재배열돼서 자기장이 오는 쪽에 S극을 형성하고 자기장 방향으로 N극을 형성하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 자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러지? 밑에서. 자, 이것을 자화라고 표현합니다. 책에서 뭐라고 했니? 물체의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자성을 띠게 되는 현상을 자화라고 얘기하고 원자 자석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나타나는데 저기 구역에다 표현하는 녀석이 일종의 원자 자석이 되겠지. 나중에 이 구역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구역. 줄여서 자구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성이란 말을 살펴보자. 자성이라는 것은 자기적 성질이다 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자, 물질이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을 자 우리는 자성이라고 표현해. 외부 자기장에 반응하는 성질이야. 자, 이런 성질을 자성이라고 하고 자성에는 세 가지 자성이 존재합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반자성, 상자성, 그리고 뭐라고? 강자성. 그래서 이 세 가지 물체로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해요. 자, 자성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심, 깊은 심, 상자성. 아, 상자성. 책 보면서 하면 좋을 텐데. 아니, 없어요. 책에 자, 그러면 자성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뭐야 쟤네? 아래 야 조용히 아래 왜 이걸 데리고 해? 아래 뒤에 이렇게 비춰요 사람들이. 어?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 다 보여요. 떠들면서 지나가? 저 높이가 엄청 난데. 지금 역건물 역건물에 야 역건물에 계약 구청이 돼. 계약 구청이서 누가 소리 내주라고 뭐라고 내가 걸어놨는데 다 보여. 야 조용히 해. 이게 뭔데? 조용히 해. 누가 소리를 지르고 있어. 자, 자성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자성의 원인은 자, 가장 큰 원인은 두 번째하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원인을 갖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자, 이 아이의 자성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전자의 궤도 운동이라는 게 있다. 자, 전자의 궤도 운동이라는 것으로 자성을 설명해 줄 수 있대. 자, 이쪽에 원자 핵이 있으면요. 전자가 원자 핵 주변을 이렇게 돌 수 있지요. 돌 수가 있다라고. 이때 전자가 어느 방향으로 돈다라고 할까? 요 방향으로 돈다라고 하자. 그렇다면 전자의 흐름에 의해서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생기겠지. 이 방향이 전류 방향이라고 얘기해. 자, 그렇다면 전류가 이렇게 동그랗게 흐르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뭘 갖게 되니? 자기장을 갖게 되지. 자, 이런 자기장을 갖게 되는데 이때 나타내는 이 자기장을 이렇게 표현해서 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화살표로 자기장 방향으로 쭉 나타내주고요. 자기장 방향으로 나타내주고 이 방향으로 뮤라는 걸 갖는다라고 얘기하자. 뮤는 자기 모먼트라고 해요. 전류 방향으로 잡아라고 했잖아. 전류. 알긴 개뿔.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봄 되니까 풀이 나오니까 좋냐? 풀 뜯어먹게. 자. 얘 때문에 왜 그래요? 지우가 어때서? 이상해요. 지호는 이상하네.
쨈 진짜 웃겨요. 얘 주제는요, 알약이 물에 녹는 속도 구하는 걸로 했고요. 쨈은 산성이랑 염기성이 중화반응 하는 걸 연구했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문제는 안 됐어요. 아니, 제가 대답을 못 했어요. 얘 면접에서 아니 원래 기준을 알 수 없어. 과학공학이 그러니까 기준 왜 몰라? 대답한 놈과 못한 놈. 대답을 못해도 그 아우라는 아니 아우라? 아우라는 아우라는 알약이 물에 녹는 속도가 더 창의적인데? 그거는 이미 광고도 있잖아요. 어? 타이레놀 개보린 아니야? 아니야 타이레놀 산화하는 반응은 이미 교과서에 다 있는 건데 뭘 그렇게 하죠. 알약에서 물 먹고 진짜 진산적으로 힘든 거 맞아. A, CO 바보. 그것도 떨어지냐? 아니 면접 바보를 진짜. 그 바보지. 그걸 떨어지게. CO가 하나 만들겠대요. 자, 그래서 학교에서 허가를 안 해주겠지. 자, 이런 자 전자 궤도 운동에 의해서 전자 궤도 운동에 의해서 자 이런 자기 모먼트가 생기고 이 자기 모먼트에 의해서. 자성이 생긴다라고 해. 그 원자 단위로 하나씩 생기니까 얘네들은 원자 하나마다 나타날 수 있는 구역들이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쟤는 물론 좀 다른 얘기지만. 자, 두 번째. 전자의 스핀에 의한 자기 모먼트가 생겨. 전자 스핀 상수? S였어. 그렇지. MS요. MS 맞아요. 자, 전자의 스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시우는 키 작아서 떨어졌을 거야. 맞아요. 실력은 좋은데. 그래서 시우가 크게 설명을 하는데 선생님이 잘 안 들려. 실력은 좋은데. 뭔 소리야? 안재 키가 너무 크다. 아니, 뭔 소리야? 안재 키가 시우보다 크면 비율이 똥꼬리가 많아. 혹시 시우 안 졌는데 책상 밑에 들어가서 안 보였던 거 아니야? 맞아요. 추석 불렀는데 대답 어디서 낙이 나는데 사람이 안 보이니까? 네, 그래서 면접할 때 얘가 열심히 말하는데 쌤이 목소리가 너무 작다고 그냥 넘어 같아. 네가 목소리가 작다고? 아니요. 이제 모두 끝났어요. 이게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아. 내가 7번째로 말하고 총 50명 있는데 그게 좀 내가 좀 추웠었거든요. 얘가 말한 소리가 자꾸 굴절해서 딴 거 같아서 오늘이에요. 오늘 더웠는데 학교가 추웠나 봐요. 아, 학교가 추웠나 봐요. 에어컨 들었어. 에어컨 들었어. 아. 술 안 마셨어. 석가리도 내일까지 출해야 되는데. 챙피 어떻게? 수학가리 떨어지면 이제 그런 어쩔 수 없지 뭐. 도서부 해야지 뭐. 영어 아니 수업 안 들이 아니면 영어 합성 다 있는 건지. 나는 학생부 하고 싶긴 했는데 안 됐어. 전자가 있다라고 해. 자, 전자는 지금 여기에 전하들이 꽉 분포되어 있는 모양이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오케이? 자, 이렇게 가정해봤을 때 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돈데 그럼 전하 분포는 전자들은 어떤 전하를 띄고 있는 덩어리지?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덩어리란 말이야. 그렇다면 이쪽에 가장자리에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럼 얘는 회전하는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겠지, 마이너스가?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럼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생기는 효과가 생겨? 네.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는 효과가 생기겠지. 그러면 어떻게 잡으라고, 시우야? 에이, 바보야, 이건 이렇게 잡아야지. 그러니까 떨어졌지. 이유가 있었구나. 자, 얘는 아랫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기 모먼트가 어떻게 생기지? 아랫방향으로 자기 모먼트가 생겨요. 흔히 여기에서 생기는 자기 모먼트를 오얼비라고 해요. 오얼비는 왜 오얼비일까? 오비탈. 오비트가 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궤도 운동에 의한 자기 모먼트에서 오비탈에 오비트 해갖고 오얼비 써주고 얘는 뮤 이렇게 썼대. 왜? 스핀에 의한 자기 모먼트가 생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줬는데 이 크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하지만 전자의 스핀에 의한 자기 모먼트의 크기가 궤도 운동에 의한 자기 모먼트보다 훨씬 더 커요. 크기 때문에 대부분 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밖에 원자 핵을 구성하는 자, 원자 핵 내의 핵자들의 스핀이 있어. 핵자. 자, 핵자의 스핀이 있는데 이 핵자의 스핀은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 아, 다른 아이에 비해서 매우 크기가 작다야. 그래서 얘는 대부분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은 누구야? 전자 스핀에 의한 자기 모먼트. 두 번째는 전자의 궤도 운동에 의한 자기 모먼트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책 얘기로 이 부분을 잠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원자 내에 원자 핵 주위를 도는 전자의 궤도 운동과 또 전자 스핀 운동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원자를 작은 자석이라 생각할 수 있다. 전자의 스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야. 자전하는 전자의 모습을 원형 전류에 비유해서 이야기해 준다. 전자의 스핀 방향과 전류 방향은 반대이고 따라서 오른손 법칙, 오른손으로 감아치는 방향으로 전류를 일치시켜주고 엄지손가락을 수직으로 뻗었을 때 그게 바로 자기 모먼트의 방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래쪽으로 N극 위쪽에 S극이 형성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전자 주머니 하나에 전자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 한 개는 두 개 다 방향이 다르잖아요. 주머니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한짝 오비탈에서 근데? 그래서 거기 전자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 전자 하나하나가 걔네 둘이 서로 스핀이 다르잖아요. 그럼? 한 명은 이렇게 들고 한 명은 이렇게 들으면 결국에 상반돼서 0 아니야? 0이지? 그러면 그래서 대부분의 물질이 다 자기 자성을 띄지 않는 경우들이 많지. 바브레요. 한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 훈투 규칙. 바브레요. 훈투 규칙. 쌤 맞아 기억났어요. 그 오비탈에서요 전자 두 개가 있잖아요. 그 두 개의 스핀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합이 0이 된다고 했잖아. 그 억지로 늘린 다음에 한 개를 힘으로 바꾸면은 얘도 그냥 바뀔 때 완전 훨씬 딱 못 바꾼다니까. 아, 그게 게을라르트 실험인가? 게을라르트 실험인가 해갖고 하는 게 있어. 그거는 자기장을 걸어줘갖고 얘들을 배열시키거든, 강제적으로. 그러면서 에너지들이 어때? 스프릿 되는 걸 관찰하는 실험이 있어. 그래서 그걸요 아무리 많이 늘려도 얘가 바뀔 때 얘도 완전 똑같이 바뀌네요.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자, 전자의 궤도 운동에 의한 자기 모먼트가 있어. 회전하는 전자의 모습을 원형 전류에 비유한다. 전자의 운동 방향과 전류 방향은 반대이다. 오른손 법칙, 앙페로 법칙에 의해서 아래쪽에 N극, 위쪽에 S극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상에 의해서 자성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원자 자석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물질의 자성에 관한 얘기를 살펴보자. 네, 이렇게 하면 0이 되는데 왜 자성이 되는 거예요? 어? 이렇게 했을 때 돌아와서 0이 되는데 왜 자성이 되는 거예요? 아, 그 보면 알 거 아니야. 뭘 봐요? 그 밑에 걸 봐야지, 바보야. 아래 있잖아. 자, 선생님 오늘 복도에서 별 희한한 경험을 다 했어. 말했어요. 중학교 1학년 애로 보여지는데 어떤 뚱땡이하고 부딪혔거든? 밀려났어. 밀려났는데 그 녀석이 죄송합니다 소리도 안 하고 축제를 보고 가. 쫓아가서 눈가를 후벼팔까 생각했어. 제가 문을 나가려고 유영태와 교복이 없어서 저를 교복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억지로 그냥 이렇게 밀렸거든요. 뺏기는 줄 알고 밀려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맞아. 그냥 손으로 억지로 그냥 힘으로 밀었어요. 그랬더니
형이 갖고 먼저 찌려보고 가자. 야 나도 밀렸는데 네가 밀었다고? 아니 제 겁나 뜬거 같은 게 옛날 버스에 누워서 과자 먹는 거. 아! 아 진짜 필! 쌤 제가 아니, 뒷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걔가 누워가지고 막 머리가 뒤로 넘어가요. 진짜 버스에서 엄청 피해요. 나 걔 근데 말 시키지 마. 맞을 거 같다 다현이. 야 선생님도 밀렸다니까? 아니에요. 선생님도 밀렸어. 아 선생님이 밀렸다고 조용해. 이하고 나서 처음 스물을 느꼈어. 제가 걔 이기는 제가 선생님이 선생님이 여기 있고 선생님을 민 그 애가 여기 있고 민 그 애들이 날개가 여기 있고. 원래 물질이 충돌을 하게 되면 질량 차이에서 보통은 반대로 가던가 아니면 질량이 크면 밀고 오거든. 갔다가 부딪혔는데 밀려왔어. 합체되면 완전 있잖아. 완전 되더라. 선생님 탄성이 좋아. 있잖아요. 자, 물질의 자성을 살펴보자. 자, 외부 자기장에 따라서 어떻게 자화되냐에 따라서 자성을 구분해 줄 수 있습니다. 얘도 순서를 바꿀게요. 자, 첫 번째 반자성이 있어요. 자, 반자성은 자 이렇게 되는 것을 반자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반절이라는 거야, 아니 반대된다. 반대된 안티. 자 여기 어떤 물질이 있대. 어떤 물질이 있는데 말이야. 이 물질은 아무 영향이 없을 때 내부에 자성이 없어. 얘네들은 자기 모먼트가 형성되지를 않아. 오케이? 원자 내에서 자기 모먼트의 합이 0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외부 내부에서 자기 모먼트의 합이 0이야. 얘네들은 이렇게 하는 거지. 승호가 얘기했다시피 업스핀, 다운스핀 같은 것들이 합쳐져 있거나 또는 이쪽에 홀 전자가 있어도 이 홀 전자들이 다른 궤도의 홀 전자에 의해서 반대 방향의 자기 모먼트를 갖거나 그래서 자성을 띠지 않는 물질들이야. 이 예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까? 옆쪽에 자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나와 있죠. 거의 대부분의 물질이야. 자, 뭐가 있다라고 했니? 금이 있고 물도 있어? 자, 물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리. 그냥 원자 번호가 짝수이네. 구리, 나무 등등등. 그 다음에 기체 물질로서 자, 수소나 이산화탄소, 질소와 같은 것들이 있어. 자 그리고 유기화합물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 플라스틱과 같은 자 물질들이 여기에 속한대.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있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얘는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런데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줘. 자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줘. 그랬더니 말이야. 얘네들이 이 자기장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약하게 배열이 돼. 약한 자기 모먼트를 형성하게 되는데 얘네들은 자기 모먼트들의 합이 뭐가 되는 거지? 0이 아닌 게 되는 거지. 그래서 네오디뮴 자석 같은 경우에 강한 네오디뮴 자석을 가까이 하면 밀어냅니다.
청력이 작용, 오히려 강한 자석. 일반 자석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도 안 해. 약하게 자와. 네오디움 자석 갖다 대면 밀려나요. 자, 네오디움 자석 몇 개를 붙여야 돼. 자기장을 좀 세게 해서. 물질의 자성 탐구도 재밌어. 이런 거를 자료를 찾아갖고 포스터 만들듯이 자료를 쭉 나열한 다음에 실제 실험하는 과정. 네오디움 자석 같은 경우에 인터넷으로 사면은 얼마 안 하거든. 만 원이면 한 네댓 개 살 거야. 그거 사갖고 붙여가지고 몇 가지 물질, 주변 물질에 실험을 했을 때, 근데 얘네들이 주변에 마찰 등이 없는 환경에서 아주 작게 실험해서 탐구할 때 쓰면 괜찮을 것 같아. 가우스 가속도가 뭐지? 그런 게 어딨어? 갑자기 빠르게 생 그런 거 없어. 자, 그래서 얘는 외부 자기장을 없애버려요. 외부 자기장을 없애버리면 얘는 어떻게 되니? 다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 이해? 이걸 반자성이라고 해.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볼까요? 왜 그럴까요? 와, 짜증나. 유덕인 전략처럼 내가 청개구리여서. 야, 니 떨어진 것 같고 왜 짜증부려? 아니, 이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잡아내니까 씌우라고 하잖아요. 그치? 와, 걔. 그니까. 아무것도 안 돼. 니네가 보잖아. 어디 캐릭터를 제출이 나빠는 거. 나도 다 다소 50명 뽑아낸 거야. 난 뭔지 모르겠어. 아니 동아리 자, 그러면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게. 자, 반자성의 원인을 보자. 반자성. 자, 이쪽에 얘는 전자 궤도 운동 갖고 설명을 해줄게. 뭘 갖고 설명한대요? 전자의 궤도 운동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원자 핵이 있었어요. 전자가 돌고 있대요. 자, 어디로 돌고 있다라고 할까? 이쪽. 자, 이 방향? 반대쪽이요. 거기가 전류. 자, 이 방향으로 돌고 있다라고 할게. 그럼 전류 방향은 어떤 방향 나타나지? 반대. 이 방향으로 전류가 나타날 거예요. I라고 그냥 표현을 해줄게. 자, 그 다음에 같은 자리의 궤도에 또 다른 전자가 또 있겠죠, 그죠? 네. 또 다른 전자가 있을 거야. 아, 전자가 다른 방향으로 돌 때가 있어요. 원래 다른 방향으로 돌. 원래 스피는 그럼 뒤에 전자가 다르면 어떻게 돼? 원래 다른 방향으로 돈다고? 아니, 둘이 다르면 어떻게 돼? 아, 둘이 안 반대면 안 봐. 쟤 떨어지고 나서 지금 찔통 부리는 거지? 그니까요. 수업방이 하려고? 아니. 저 좀 봐달라고? 아니, 자, 에브리바디 룩게 시우. 아니, 전자가 박으려고 해도 서로 반발력이 안 받아. 얘들아, 전체 시우 좀 한번 봐줘. 확실히 눈에 관계가 잘하네. 어, 봐달래. 기뻐? 다 봐주니까? 네. 에이, 관종. 자, 이번에는 자, 얘가 이쪽 방향으로 돈다라고 해. 다리끼의 이동. 어? 자, 그럼 얘는 어디 방향으로 도는 거지? 전류가 이 방향으로 생기지. 그럼 각각의 전류에 의한 자기 모먼트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각각의 전류에 의한 자기 모먼트는 얘는 이렇게 되니까 자기 모먼트가 어떻게 됐지? 이쪽 방향으로 뮤라는 게 나타났어. 뮤라고 하자. 원래 뮤 제로만큼 있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쪽 궤도에서는 어디로 나타나? 윗방향으로 나타나서 이 두 값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상쇄됐던 거야. 그래서 자성이 안 나타났어. 오케이? 그런데 말이야, 이 아이에게 자석을 밀어 넣어줍니다. 그럼 이거를 도손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이 N극이 들어오는 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쪽 방향에 유도전류로 생겨야 되겠지. 네. 여기선 전자가 하나만 움직이니까 전자의 운동 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 더 빨라져야 빨라져야 되겠지.
그럼 더 강한 전류가 흐르겠지. 그 강한 전류에 의해서 아랫방향으로 추가되어지는 뭐가 생겨? 자기 모먼트가 생겨. 그 합으로 아랫방향으로 전체 뮤1이라는 자기 모먼트가 생긴 거야. 이해해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아이는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에서 아, 저 떠든 애들 좀 경찰 와서 좀 잡아가지.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한 번만 봐주세요. 하체 운동한다고? 안 닫혀. 저기 문 닫아라. 시끄럽다. 아니 그러면 안 되고 다현아 머리 써야지. 옆에 거 열고 밖에서 밀어. 2부 전진이다. 근데 여자 두 명이 손을 잡고 사이를 지르면서. 아 일로 와. 머리가 안 들어. 걔 안 들어 그냥. 네가 잡은 거야. 얘 내 용량이. 자 앵극을 똑같이 딜이 밀면 이 아이는 얘가 들어오는 게 좋아 싫어? 싫어. 이쪽 방향으로 생겨. 그러면 전류가 어때? 느려지겠지. 그럼 원래 거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뭐가 나타나는 꼴이야? 이쪽 방향으로 뮤 프라임이 나타나게 돼. 그럼 전체적인 합이 어떻게 되는 거지? 줄어들게 되는 거지. 뮤 2가 된 거야. 그럼 엄청 센 자석을 주면 그쪽에 상쇄돼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상쇄돼서 없어질 것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근접하게. 그래서 뮤1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때? 자석을 밀어낸다는 뜻이야. 얘 예? 이게 반자성이야. 오, 살펴보니까 어떤 의미가 들어있지 안에? 전자기 유도라는 의미가 들어있지. 그래서 전자기 유도 같은 것들을 미리 다 살펴봤던 거야. 자, 이번에는 상자성체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 상자성체. 그거 상쇄돼서 없어질 때 자석이 세게 가는 자, 이 상자 성체. 자, 상자 성체는 이런 게 상자 성체입니다. 자, 얘네들은 자, 이쪽에 물질이 있어. 자, 물질이 있는데 애초에 얘네들은 자성을 약하게 가지고 있어. 자, 얘네들은 약하게 자성을 갖고 있대. 아, 저것들. 소리 들리면 안 돼요. 얘가 아니잖아. 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자, 조그만한 원자 자석 같은 녀석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야. 자, 얘는 애초에 자기 모먼트들은 0이 아닌데 그 합이 뭐가 되는 거지? 합이 0이 되는 거야. 얘는 자기 모먼트 자체가 없어. 다 상쇄돼 버려서 원자 내에서 상쇄돼 버려서 없거든. 어? 처음에 뭘 봐?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강자성이야. 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말이야, 외부 자기장이 걸리게 되면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얘네들은 배열을 하게 되는 거야. 어떻게 배열해? 약하게 배열해. 약하게 배열되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자기 모먼트의 합이 뭐가 0이 아닌 게 돼버려. 오케이? 0이 아닌 게 돼버려. 자, 이 상태에 있다가 얘네들을 다시 어때? 자기장을 없애봐봐. 자기 모먼트를 없앱니다. 유지돼요? 아, 안 그래요. 자, 얘네들을 외부 자기장을 없애버리면
원래 가졌던 그 상태로 잽싸게 어떻게 돼? 돌아갑니다. 얘는 자기 몸한테 합이 뭐가 되는 거지? 0이 0으로 변해버리는 거지. 이게 상자성체야. 자, 이 상자성체에 속하는 물질에는 어떤 게 있어? 알루미늄. 우라늄. 산소. 자, 그 다음에 누구? 자, 종이. 백금. 자,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라늄, 마그네슘 등이 있다. 자, 이와 같은 거 있다. 특히 이 액체 산소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는데요. 액체 산소를요, 아주 센 자석을 N극, S극을 마주 붙여놔요. 거기다 액체 산소를 쭈르륵 부어요. 그럼 액체 산소가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기화가 일어나죠. 끌어버리지. 그래서 다 날아갈 때까지 거기에 방울처럼 송골송골송골 있다가 푹 사라져요. 액체 산소를 못 구하잖아. 볼 수 있지 않냐? 그 겁나 차가운 거였지. 아니 말 아 0켈빈에 가깝. 그만큼 안 팔아. 0켈빈에 가깝긴 해. 무슨? 야. 액체 산소가 끓는 점이 몇 도씨야? 영하. 100도? 180. 6도. 9도. 6도씨가 되지. 아, 그럼 고체 산소는 드라이아이스. 그보다 더 조금만 낮아. 그러면 얘네들을 갖다가 사와야 되는데 보온병에 사와야 돼. 근데 보온병에 팔까 안 팔까? 보온병 그 가스 통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바보야. 액체 산소가 아니고 그거는 산소 압축 산소야. 압축 공기. 거기다 더 압축하면 액체가 되잖아요. 네가 그럼 거기다 방구 껴서 압력을 더 가하든가. 아니 더 아니 더 압력을 가한 채로 팔지 않아. 액체 산소 씹어 먹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비싸. 직접 만들어요. 어? 사와야 된다니까. 차가 어디서 사요? 안 차가워. 어 의료 기기 이런. 어, 큰 회사에서 얼마예요? 산소 좋아. 산소 필요해. 아마 리터당 리터당 몇십만 원쯤 하지 않을까? 리터당 몇십만 원. 해봐야겠다. 어 일반인한테 안 판다니까? 과학 선생이 산다고 사잖아요. 과학 선생 어디서 사? 과학 선생을 산. 그만큼 어디서 사? 큰 통을 사서 뭐 하게? 그러니까 생수병 한 정도 끼면 다. 안 판다니까? 그 정도는 안 팔아요. 선생님도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실험 때문에 액체 질소를 필요로 했는데 액체 질소를 사올 데가 없어갖고 나중에 의대에 가갖고 구걸해 갖고 왔다니까. 나도 의대 가서 구걸해야겠다. 너 의대 아는 사람 있어? 의대요? 어, 아니요. 칼슘 강에 먼저 자, 의대 교수한테 부탁해갖고 의도 온 건데. 자, 그래서 그런 상태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해요. 유튜브로 그냥 만족해 찾아봐. 아, 여기서 보고 싶은데. 선생님 그러면요. 액체 동상이불 확률 높고 그래갖고 쓰면 안 돼. 독처럼요. 가루 같은 거 막 먹으면 막 죽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칼륨을 가루로 짧게 잘라가지고 먹이면은 딱 먹다만. 그 선생님 이미 이혼하라고 했지. 아니 그러니까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봉투에 마약처럼 담아놓기. 아니 그러면 입이 글자만 나 혼자 이상해요. 자 이번에는 강자성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총알을 아니, 학교에서 마그네슘으로 삼각평가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강자성체라는 걸 얘기해보는데 재혁이 너 왜 그래 오늘? 아 예, 시우가 뒤에서 손 몰래 잡고 있었어요. 이상했잖아. 오늘 왜 이러냐 우리가. 많이 쓰는 기법이. 자, 이 강자성체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얘네들은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 쟤네들은 조금 전까지 원자 자체들의 문제였거든요. 원자 자체들의 문제였다고요. 그런데 얘네들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자, 원자가 하나가 있으면 주변의 녀석들과 주변의 녀석들과 이 전자들이 교환 결합이라는 걸 하게 돼요. 주변 녀석들과 교환 결합이라는 걸 하게 돼. 교환 결합이라는 걸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원자 여러 개가 같은 방향에 이러한 자기 모먼트를 형성하게 돼요. 이게 아까 그렸던 그 그림이에요. 자, 얘네들은 자체적으로 나타나는 자기 모먼트가 0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합은 뭐가 되지? 0. 이 경우에는 0이에요. 이 상태에 있었는데 외부 자기장을 걸어줘 보자.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자, 얘네들은 어떤 일이 생겨?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얘네들이 결합이 어떻게 됩니까? 같은 방향을 갖게 되면 자기 구역이 구분이 될까 안 될까? 자기 구역이 점점 어떻게 돼? 넓어져요. 강하게 배열돼 버려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어때? 자, 자기 모먼트의 합이 0이 아닌 게 돼버려. 자기 모먼트를 갖게 돼. 자석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자, 이때 외부 자기장을 없애봐요. 자, 없앴더니 얘네들은 거의 변하지 않고 대부분 자화된 상태로 놓여있더랍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자석은 아주 오랜 시간. 어느 정도요? 5년? 존내 오랜 시간. 1958년 어느 정도요? 처음부터 자석인 건 뭐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더라고 해요. 자, 여기에 속한 물질은 어떤 물질이 있냐면 철, 니켈, 코발트 이런 물질들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또 가돌륨이라는 또 산화철 등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해요. 오케이? 그런데 아주 겁내 재미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얘네들을 가열을 해요. 그래서 특정한 이상의 온도만큼의 열을 공급해주게 되면 교환결합이 깨져요. 그 깨지는 그 온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퀴리 온도라고 해. 아마 아빠 퀴리일 거야. 자, 그래서 이 퀴리 온도라고 해요. 이 퀴리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교환결합이 다 깨져서 얘는 상자성 물체로 변해버려요. 자, 여러분들 초딩 때 전자석 만들어 본 분 있나요? 네. 철심으로 뭘 썼죠? 철심. 쇠못을 이용했죠? 못을 이용했단 말이야. 못을 할 때 어떻게 처리했지? 못을 어떻게 했어? 준비할 때? 불에 구웠다가? 라이터? 토치 같은 걸로 구웠는데 구웠다가 어떻게 하지?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지? 차가운 물에 미친 새끼들. 천천히 냉각시켜요. 천천히 냉각시키는데 그게 바로 이 과정이야. 자, 얘네들을 쇠못을 넣게 되면 온도가 높아지면 키리온도 이상 온도까지 가거든. 그 온도가 1000도 조금 넘어. 1100도가 높지 않아. 철은 녹는 점이 1535도가 되거든. 1100도보다 쭉 1100도 근처까지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돼버리지? 이 교환결합이 깨져. 아, 더럽게 시끄럽다. 교환결합이 깨진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지? 교환결합이, 니네도 시끄러워. 교환결합이 아니라고? 맞아. 교환결합이 깨지게 되는데 얘를
천천히 냉각되면 깨진 상태로 그대로 있게 돼. 그럼 철심은 상자성이 돼. 반면에 찬물에 넣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강자성으로 돌아가 버려요. 교환결합을 다시 하게 돼. 그래서 이렇게 가열했다 냉각시키는데 상자성 되면 외부 자기장이 있으면 어떻게 되고? 외부 자기장이 있으면 자화되고 자기장을 없애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전자석이라는 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 우리가 자석을 필요로 할 때마다 자석으로 만들어주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지. 전류를 흐를 때만 자석이 되게끔 해준단 말이야. 근데 강자성을 이용하게 되면 자화됐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전자석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겠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 모슬 자 냉각시킬 때 가열했다 천천히 냉각시켜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특성이 바로 여러 가지 물질의 자성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아, 설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설이 번개에 의해서 잔류 자기가 남는 이런 특성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합니다. 산화철에 원래 자연 중에 있는 철이 산화철에 번개가 맞아갖고요. 이 번개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했을 거 아니야. 그 전류에 의해서 주변에 자기장이 생겼겠지? 그 자기장이 남아있어서 자연 중에 자석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네, 추정을 합니다. 안 돌아온다니까. 존나 오래 걸린다니까. 네 목숨보다 길어. 그래서 나도 연태까지 없어진 걸 못 봤어. 나도 없어진 걸 못 봤다고 만들어놓고 내 목숨보다 길어. 나 침판이 아니잖아. 바늘. 그 나 바늘이 나침판이냐 이 바보야? 네. 넌 바늘 나침판이죠. 순간 나가야 돼. 자. 뭔가 티키타카를 하다 보니까 순간. 쌤 던져요. 나도 던져. 내가 맞아. 피한판만. 너 피해서 시우가 맞네. 시우 장화가 안 맞아. 그럼 김보다 맞겠네. 쉬우는 조준하기 힘들단 말이야. 전쟁대 유리. 아, 학교할 때 유리하게 맞아. 너 생명은 언제야? 너 생명은 언제야? 12월에 감정은 8월이래. 만약에 전쟁이 나면 시우를 맨 앞에 앞장 세워갖고 쳐들어가갖고 시우한테 막 떠들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겨. 저는 근데 왠지 알아? 아무도 없는데 소리가 크게 나잖아. 귀신이다 그러고 다 도망갈 것 같아. 가만히 있으면 안 맞는데 피하려고 하는 스피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무도 없어. 스피커 약간 드론 같은 거에서 막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나는 거야. 아무리 봐도 사람 없으니까 귀신이다 그러고 가는 거야. 시우 화장실 가는 거. 근데 시우가 군대 갈 때쯤 되면 키가 무지 커 있겠지 뭐. 군대 갔다 오니까 달달 이만 했다가 너무 굳었어. 다이애나 성우가 이만 했다가 한 달 만에 이만큼 그리고 다시 제대하고 시우를 늦었어. 내가 얘기했잖아. 중학교 1학년 때 저만 턴 애가 180m 됐다고. 나중에 니네 시우가 180m 갖고 니네 때리면 어떡할려. 시우가 180m에서 왔어. 그러면 이제 180m 우리 다 이미 시우야 준모가 맨 먼저 그랬다. 너 안 큰다고? 딴 애들은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준모가 그랬다. 준모가 자. 뭐라는 거지? 시우 너 180 너무 크다. 나도 180 너무 크다. 185 정도. 자. 83. 185도 커. 여러분 장애 인식 교육에서 자. 다리 없는 사람 키 조정할 수 있다고 하잖아. 아 맞아. 맞아. 그렇죠. 장점이라고 하잖아. 일조까지도. 근데 시우야 걱정하지 마. 하늘이 무너져도 네가 가장 오래 사니까. 이 비장애인이라고. 자, 너 키 작다고 장애인 소리 하니? 비장애인. 니들은 장애인이야? 일반인 아니야. 비장애인. 얘는 A 장애인. 네? A급 장애인. A급 장애인이네.
나 A급이네. A급이야. A급이야. A급. 너 SSS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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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B 장이. 1번 문제 개념 다지기 한번 봅시다. 다음 중 물질마다 자성이 다르게 나타난 이유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물질마다 모양이 달라서다? 아니지. 네. 물질마다 원자 자석 수가 달라서다? 아니지. 네. 자, 물질마다 원자 내 전자들의 궤도 운동과 스핀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 한편 원자 내 전자 스핀 방향과 그것에 의한 전류 방향이 같기 때문이다?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3번이 가장 좋은 답 같죠? 자, 2번. 오른쪽 그림은 어떤 물체의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었다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 보았습니다. 자, 이때 나타나는 성질의 물체와 그 예를 반짝짝 지은 것, 자성이 없어졌잖아, 그지? 반자성체지. 대부분의 물질이 반자성체인 것들을 찾아주면 되겠지. 자,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막대 자석의 S극이 S극을 코일 쪽으로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자, 그럼 얘는 S극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전류는 B에서 A방향으로 흐르겠지. 전류는 B에서 검류계 G를 통해서, G는 검류계야. 검류계는 전류를 검사하는 장치야.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크기는 얼마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고 얘는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겠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입니다. 자, 4번. 오른쪽 그림은 전자기 유도 실험 장치이다. 검류계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하는 방법은 자석을 세게 하거나. 자석을 세게 하거나. 왜 그럼 거미줄 나와? 응? 이거 한 거야? 이거 한 거 아니야? 에휴. 자, 그 다음에 코일을 많이 감는다. 자석을 빠르게 움직인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맞지? 두 번째 건 아니고, 세 번째 거 아니고, 네 번째 거 맞지? 다섯 번째 아니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코일을 자석을 빠르게 움직인다. 자, 5번. 감은 수가 200회인 코일이 있다. 이 코일의 내부의 자속이 1초에 자 3웨버가 변하고 있을 때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V1이라고 한다. 그럼 얘는 200 곱하기 1분의 3이 돼버리지. 600볼트야. 감은수 2배 하게 되면 얘는 몇 볼트? 1200볼트지. 자, 그리고 자속의 변화율을 0.5초당 3와트, 3웨버로 이야기했대. 그렇다면 얘는 4000 곱하기 2분의 1분의 3이 돼버리지. 자,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돼버려? 자, 24000볼트가 돼. 2400볼트 아니야? 2400볼트니까 얘는 자, 몇 대 몇? 1대 4? 1대 4라고? 자, 6번 문제. 오른쪽 그림은 자기장의 수직인 단면적이 일정한 코일 속을 지나는 자기장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각 구간의 유도 전류 세기 가장 큰 곳은 어떤 곳인가? 자, 우리 유도 전압을 이렇게 표현했었잖아. 얘는 마이너스 N 곱하기 DT분의 D5B라고 했지. 여기서 방향 빼버린다면 얘네들은 이렇게 쓸 수 있어. 마이너스 N 곱하기 DT분의 DB 곱하기 A. 마이너스 N 곱하기 B 곱하기 DT분의 DA. 이런 꼴로 쓸 수 있지. 네. 여기서 누구만 변했어? 바로 자기장만 변했어. 그럼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기울기가 가장 큰 곳이 유도 전류가 가장 세게 흐르는 곳이지. 자, 얘는 D 구역이 가장 세고 가장 작은 거는 C는 전압이 생기지 않지. 자, 그래서 가장 큰 곳 D, 가장 작은 곳 C.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7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 자,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에 균일한 자기장 속에서 직선 도선이 움직이고 있다. 이때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 자기장이 지금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이 있다라고 했지. 자, 직선 도선을 가져다 놓고 얘를 어디로 움직입니까? 어디로 오른쪽, 움직이나요?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7번이. 자, 그럼 여기에 전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까? 전자가 있어요. 전자가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얘는 자기장 나오지. 전자는 이쪽 방향 가니까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겠지.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버려? 얘는 이렇게 돼버리겠지. 아래로. 자기장은 나오고, 아니, 니네한테 가야 돼. 자, 그리고 전류가 오른, 자, 실판의 왼쪽 방향이지. 그럼 전자는 어디로 가?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전류는 아래로. 그럼 이쪽에 무슨 극이 생기지? 마이너스 극. 이쪽에 플러스 극이 생기잖아. 아래쪽. 그렇다면 전류 방향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릅니다. 4번만 잘 뽑아. 자,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8번. 시간이 어째서? 왜? 9시 바꿔야지. 너는 S, S. 바보래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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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급 장애인이야. 뭐야. 자. 집가는 줄 알아. 아니, 집도 아니다 생각하는 거. 그럴 수 있어, 근데. 다현아, 그렇게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게 지겨웠어요? 네. 우와, 겁나 자, 똑같은 거. 아, 딴 생각 좀 하지 마. 유테슬라 이렇게 들고 다니면 이제 막 쌤 핸드폰 이렇게 친다. 너 옛날에 어? 우리 인원 적을 때 그 똑똑함이 어디 갔니? 아니, 똑똑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바보였고 지금 더 바보 된 것 같아. 아, 아니 근데 오늘 분위기가 이상해. 애들 시우가 떨어져서 그래. 아, 저, 아, 예를 들어. 자기 동아리 떨어진 사람 손 들어봐. 네? 아직 몰라요. 어민 얘는 아직 신청을 안 했어요. 수학 동아리 아직 몰라요. 되게 야, 내 유학 신청서 빨리 하는 게 뭔가 다른 사람 좋아. 너 양말이야? 어. 아, 진짜. 제 진짜 정신적으로 충격이 큰 모양이다. 아휴. 영재는 새끼 보일 기억 안 돼. 네. 아니 영재가 어떻게 기술되냐면은 과학 몇 시간, 수학 몇 시간, 이수학 끝임.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이런 영향이 안 있다 이런 게 아니야. 수준이 아니야. 아, 이런 영재 수업을 듣게, 영재학급 수업 듣게 되면 어디 영재원에서 몇 학기 몇 시간 이수함 이렇게 나와. 그렇죠. 그거 말고 무슨 대체 뭐지? 근데 이제 근데 세특에 또 이런 게 있어. 뭐 무슨 활동에 갖고 나오는 거에 어디 영재원에서 뭐뭐에 관해서 학습하였음. 뭐뭐에 대해서 탐구하였음 이런 세특도 나와. 저 1학년 때 했던 교육적 명제 누락돼서 신청해가지고 쌤이 과학을 다시 떠들어주시고 다 새로 다 해주실 거야 아마. 자, 이쪽에 자기장이 아래에서 아래에서 윗방향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나타나요. 자, 이때 이쪽에 디귿자 모양의 코일을 갖다 놓은 거야. 디귿자 모양의 코일을 갖다 놨대. 네, 돌았어요. 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때
도선막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도선막대는 얼마의 속도로 온대? 5m 퍼세크고 자기장의 크기는 몇 테슬라야? 여기서 숫자 6 테슬라 존내 작은 것 같은데 이거 어마무시하게 큰 자기장이라고 얘기했어. 5m 퍼세크는 존나 빨리 움직이는 거 아니야? 너 달리는 속도보다 느려. 그래도 1초에 5m를 가는 거면 빠른 거 아니야? 너 달리는 속도보다 느리다니까? 너 100m 20초 내에 들어오지? 100m 20초라고. 그 니들이 100m 20초인 거 아니야? 보통 100m 18초, 17초 그러잖아. 난 중학교 때 10초면 20초. 우리나라 대표 선수 한다 10초면. 네? 우리나라 10초면은 대표 선수 한다 100m. 자 이렇게 돼 있고 요 둘 사이의 거리는 50m 8초 때 나왔는데 요 둘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된대? 0.1m가 되겠지. 네. 자, 이때 유도기 전력의 크기 할 것도 없다. 유도기 전력은 뭐라고 했어? 유도기 전력은 뭐라고 했어요? 그지 같은 새끼. 브라보라고 했지. 6 곱하기 0.1 곱하기 5가 되니까 얘는 얼마가 돼버립니까? 3V가 됐다. 어우 시끄러워. 자 스스로 학교에서 마그네슘으로 삼각형 만들 수 있어요? 자 스스로 실력 높이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총알을 실력으로 만들었어. 혹시 고소를 같이 있는 아니 팔려면 나 같이 죽일 수 있어. 아니 화학이 터지면서 박살나겠지. 여기서 화학이 빵 터지면서 팔려도 막살나. 그러니까 일단 남의 닿자마자 일단 터져. 수근이 있잖아. 아닌가? 여기서 화학이 터지잖아. 화학이 터지면서 통화를 열라는데 이게 철이 같은데 나도 이렇게 깨지지 않을까? 자, 스스로 실력 높이기 1번 문제를 봅니다. 철 깨지고 칼륨 같다. 나트륨 딱딱해요. 자, 자선과 자와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으면 O, 옳지 않으면 X를 해보자. 모든 물체는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자화되어 있는 정도가 같다. X. 물질 이루는 원자 하나는 원자 자석이라 생각할 수 있다. O. 물체 내부에 자와의 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뉘어진 영역이 있으며 이는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넓어지게 된다. 이거는 누구의 경우지? 자, 강자성체에 대한 얘기지. 그래서 모든 물체에 대한 얘기다 라고 하면 X. 강자성이라는 물질에 대한 얘기다 그러면 O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좀 애매하다. 잠깐만 얘는 답을 보자. 책들을 워낙 이상하게 써서 워낙 이상하게 써서 다음 장 아닌데 앞에 장이지 다음 장 이거 다 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온데 얘는 오라고 표현해 놨는데 이것은 강자성체에 해당되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애매해서 선생님이 세모로 하자. 세모. 애매하면 세모표를 하시오. 강자성은 맞는데 다른 물질은 자구라는 게 없어. 자기 구역이라는 게 없다고. 그래서 이 자구가 없기 때문에 얘는 X를 세모를 해놓게 세모. 자, 2번 물질의 자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으면 X를 표시하자. 강자성체에 자기장을 가한 후에 자기장을 제거하여도 영구적으로 자석의 효과를 유지한다. 거의 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어. 왜? 내 목숨보다 기니까. 근데 영구적 뭐라고 해야 돼요? 언젠가 우리 쯤이 맨날 쓰지 마요. 만들어 놓고 잊어버리잖아, 어디 있는지. 잠깐만 얘도 확인을 해보자.
가기 전에 가야지. 강장체 반감기가 어느 정도죠? 자, 일본에는 자 X라고 표현했어. 영원하진 않다 해갖고. 아 진짜. 내 생명보다 길면 영원한 건데. 영원하다. 붉은 쌤. 내 기준으로 영원하잖아. 자, 유리, 물, 나무 등과 같은 대부분의 물질들은 상자성, 반자성체이다. 자, 반자성의 자석을 가까이 하면 자석은 끌려가게 되지. 당겨져 오잖아. 반자성체. 밀어내지. 밀어내, X. 자, 근데 약하게 반응해서 실질적으로는 밀어내. 자, 어때? 거의 아무런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여기는 조금이라도 자성이 있다면 강한 자성을 띈 자석을 갖다 놓는다면 밀어낸다라고 얘기해야 하자. 자, 3번. 다음 그림은 어떤 물체에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었다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였을 때 자, 내부 원자 자석의 배열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어? 그대로 있지. 그대로 있으면 이 물질은 뭐야? 강자성체이지. 강자성체. 첫 번째가 뭔데? 내 칠판에다 첫 번째는 뭐였는데? 칠판 기준. 지우는 칠판 집중 안 하고. 지우는 책 보고 한 거야? 아니 생각도 그래서 마음 밑에 것부터 얘기했잖아 생각은. 저게 지금 동아리 떨어진 걸 누구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어? 아 글쎄 진짜 나빠 날 떨어뜨리다 말이 안 돼. 그 대답도 못 해가지고 남들 다 붙는 거. 아 대답 맞는 거 했는데 계속 딴 거 하고 하는 거야. 솔직히 지우가 붙였으면 어떻게 했어? 10명 중에 10명 떨어지. 지우가 붙는데 시우가 떨어지는 거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지우가 어때서? 아 이게 지우가 붙고 네. 시우도 붙고 지우가 떨어지면 어이없네. 지우야, 애들이 너 지금 무시한 거지. 아니, 너는 시우랑 시우를 무시한 게 아니고 무시한 거 아니고 학교에서도 아니다. 자, 자, 기 이 물질은 강자성체이다. X. 철, 알루미늄, 백금 등 아니 X. 네? 자, 얘는 철에서만 볼 수 있지. 네? 아, 그런데 알루미늄이랑 자, 자석과 물체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겠지. 오. 그래서 디귿 하나만 맞겠네요. 자, 4번. 빈칸에 들어갈 힘들을 각각 써보자.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 자석과 코일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하고 미는 힘이지 자석을 멀리 할 때에는 자 인력이 작용하는데 서로 움직임을 싫어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죠. 즉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게 되지. 자 5번 다음 그림은 자기력의 세기가 같은 자석을 가 다 이것을 극을 달리하여 자 동일한 코일을 향해서 가까이 하는 것이고 나와 나는 멀리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때 검육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같은 것끼리 자 묶인 것은 자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나가면은 못 나가게 잡아줘야 되겠지. 그래서 가라 나 다가 되겠다. 가라 나 다 자 6번 다음 그림은 동일한 자석의 N극을 코일 쪽으로 가까이 하는 것을 나타냈다. 이때 그림 가는 자석의 속도 V 코일의 가문수 4번 나는 자석의 속도 2V 코일의 가문수 8번 다는 자석의 속도 V, 코일의 가문수 8번. 1대 검육에 측정된 전류세기 가장 센 것은 코일이 많이 감길수록 속력이 빠를수록이지. 나, 다, 가. 자, 7번. 얇은 원형 도선이 0.2초당
50 외부의 자석이 변하는 자기장 속에서 그림과 같이 놓여 있다. 구리판의 반지름이 0.4m라고 할 때 자기장의 방향과 기울어진 변이 60도라면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몇 볼트인가 라는 거지. 자, 얘 면적 A는 얼마가 되지?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 되는 거지. 3 곱하기 반지름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0.4m라고 했습니까? 0.4의 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지? 0.48 제곱미터야.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비스미 서로 자 놓여 있으니까 A 코사인 60도라고 해야 되겠지. 그렇다면 0.48 곱하기 코사인 60도면 얼마가 되니? 자, 2분의 1. 1이라는 값이 돼버리지. 즉 얘는 0.24 제곱미터가 되는 거지. 자, 이때 결려. 자, 2라는 값은 마이너스 기운은 빼버리고 코일의 가뭄은 한 번 감겨 있지 지금. 자, 한 번 감겨져 있고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래? 자, 0.2초당 0.2초당 얼마? 50 테슬라. 미친. 50 테슬라면 얼마? 진짜 리얼리? 50 테슬라면 감정 있는 분이 50 외보잖아. 250. 자, 이거 곱하기 면적이 50. 왜 외부가 돼요? 지금 외부만큼 변했대매. 아, 니네 책은 그렇구나. 아, 미친 새끼. 선생님 책은 옛날 책이라 그래. 이거면 그냥 용서할 수 있는데. 이거 곱하기 면의 넓이래. 자,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돼버리지? 얘 올라가 보면 250이 되니? 네. 250 곱하기 0.24면? 600. 600이야? 600 볼트의 전압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600 맞나? 600 볼트? 난 몰라, 제가 계산했어. 책임지라고 하지 마. 응? 60. 자. 60이지. 60이지. 60 아니야? 60이잖아. 이거를 다 해야 되는데 있잖아요. 탄소 나노 친구랑 그래핀.